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세례와 성찬식, 그래서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해서 보통 기념설에 성찬식을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는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와 그 떡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이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라고 해서 변할화 체질, 그래서 화체설을 이야기해요.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신학교에서 처음 들어가서 이 성찬식에 대한 그 의미를 배우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것은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래전에 그냥 생각 없이 드렸던 성찬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도 목사들이니까 교회는 다녔고 성찬식을 할 때 전날 밤새도록 술을 마신 다음에 성찬식 때 포도주가 나오면 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해장술도 주시네. 그리고 막았던 내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보냈던 날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들 모든 것들을 미리 몇 번을 연습하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그 잘못했던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저한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이 쓰여진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 바로 위에 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때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마음껏 했고요, 나라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썩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신정 정치니까 뭐 장수고 누구고 다 제사장들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지만 하나님의 법궤, 그 모세가 만든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마치 여리고성을 돌 때 법궤를 가지고 돌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가지고 건너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자기들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군대도 오합지졸이고 그런데도 그냥 법궤만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셔서 이스라엘이 대패하였고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이 돼도 그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에 대한 늘 마음 아픔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자기가 궁전에서 머물러도 하나님의 법궤가 멀리 있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갖고 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장막에 성전에 들여 올릴 때 그때 다윗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시가 바로 시편 24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주의 장막으로 드리면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2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1절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윗은 본인이 왕으로 있던 나라의 주인이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다스렸던 백성들의 왕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렸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생각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처음 미국에 들어오실 때 인터뷰하고 들어오셨습니까? 미국으로 오려면 예전에는 다 누구의 초청장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유학으로 오려면 대학에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도 처음 미국에 들어올 때 탈보신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통과되면 다 끝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미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직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직업은 무직이라고 합니다. 직업이 없는 분들은 미국에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무직보다 더 어려운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목사입니다. 영사관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목사들이 제일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유학을 간다고 한다면 정말 아주 까다롭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은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고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근무하는 곳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화여대에 있었잖아요.
모든 서류에 그 레터헤드가 다 2대 마크가 다 찍혀 있었어요. 추천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분들이었고, 교회도 그런대로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큰 사이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받는 사례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뭐 서류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제 동기 목사님은 부산의 아주 작은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례비부터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서류는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잘 준비되어져 있고 완벽했고, 제 동기 목사님의 서류는 부실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 부산에서 올라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같이 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거의 잠을 주무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했는데 제 동기 목사님은 단번에 붙었고 저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았는가? 저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 직업을 쓰는 곳이 있거든요. 아버지 직업에 목사다라고 쓰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런 걸 목사가 속이겠냐라고 정확히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류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류가 완벽했기에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는 서류대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건 난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제가 분명히 서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는 서류 때문에 통과되었을 거라고 했을 것입니다. 잘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전주에 고별 설교를 했거든요. 눈물의 고별 설교. 미국 다녀올게요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갈 교회도 없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어야 돼요. 나는 미국 간 사람이니까. 그때부터는 서류가 아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거 같은데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압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체중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내 배파 아파서 낳은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행복해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혹시 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오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특별하신 분임이 맞습니다. 이 산타나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 가나안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또한 누구나 와야 됩니다. 남녀노소 신분을 막노하고 가나안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오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는 사람은 분명히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가득하다라고 해서 그 가득한 임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전쟁 중에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지방이니까 거기가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곳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도리어 조롱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마다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고 독충, 전염병들이 사람들을 물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픽픽 쓰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 거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납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을 그 법궤를 열어보다가 70여 명이 한 번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블레셋 사람들에겐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그들은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꾀를 냅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런데 만약에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거면 어떤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결정하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다가 갓 송아지를 낳은 두 암소, 젖이 나는 암소, 그런데 한 번도 이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 두 마리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멍에를 씌우고 수레를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젖이 나는 암소는 뒤에서 송아지가 울면 다시 돌아서 가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이 멍에를 메보지 않았기 때문에 멍에를 이렇게 씌우면 뛰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소 두루에는 그들을 모는 사람도 없습니다. 두 소가 일로 갈지 절로 갈지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소들이 돌아온다든지 운다든지 뛴다든지 하면 우연이고 이 두 암소가 그대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갓난 송아지들이 우는데 이 두 암소가 그 큰 눈방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나아갑니다. 놀라운 건 짐승은 하나님을 알아보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 땅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본인들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모두는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인데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면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구원이 이렇게 쉽습니다.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십니까? 이거 무지하게 쉬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도 안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또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러고 난 다음엔 그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 불편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이 교회 다니면 뭐 친구도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외롭지도 않고 하니까 좋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주일날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갈등하게 됩니다. 왜 유난스럽게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사업상 술 마시고 여자들 끼고 뭐 좀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것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전에는 남들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갈등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고백하게 되면 우리 주인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상당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 핵심은 내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마음속으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쉬울 것 같은데 죽을 만큼 힘듭니다. 죽을 만큼.
때려칠 만큼,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복을 받는지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빡빡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병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할 때는 그 고백은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사는 방식들이 좀 더 단순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단순하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시편의 이 7절부터 10절은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부른 것처럼 찬양의 가사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열어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못 들어오도록 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문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왕이 어디를 지나간다고 한다면 문은 그 왕에게 닫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어느 시나 누구네 집을 그냥 방문해도 그 문은 무조건 열어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문이 열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가시는데 모든 문들은 다 열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가면 문은 무조건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문을 열도록 부탁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들을 대우하고 계신데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문을 열어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내내 다른 생각하고 얼굴이 시큰둥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찬양이 만약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날 예배 참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이 납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지나갑니다. 벌써 2016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은 70이 되어질 것이고요, 어떤 분은 80이 되어지고 어떤 분은 90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못하고 미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의 차이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때 우리를 거기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누렸던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아니 우리의 삶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를 왕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왕이라 고백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버지를 송축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혹이나 교만하여져서 좀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주인이지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